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%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 서울 지역의 공시가 하락률이 지난해 대비 15%가량 내려갔을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%대 중반 이상, 상당수가 60%대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. 기본 공제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, 이 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 가격의 두 자릿수 하락이 맞물린 결과입니다. 종부세 부담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